있으면 좀 수월한데 아빠 없이 오려면 좀 많이 힘들어요. 네.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? 아, 애들이 지금 감기가 다 걸린 상태고 채연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약 먹고 컨디션 조절할 수 있게 하려고요. 한번 밖을 나오려면 보통이 아닌 일. 이럴 때면 채은이가 한두 명의 동생들을 맡아줘야 엄마가 짐을 덜 수 있습니다. 네, 저 먼저요. 네. 잠깐만 채은아, 얘기 좀. 예, 어머니께서는 오늘 어디로 가셨나요? 약간 비염도 좀 있습니다. 약간 3일만. 엄마가 진료를 받는 동안 얌전한 아이들. 저녁에 그 비염약 보관해서 저기 우리 둘째는 이어서 동생들이 차례로 진료를 받을 때도 아마 큰 딸이 없었다면 야단법석이었을 것입니다. 애들이 다 비슷한 것 같고요. 문제는 아닌 것 같고. 네. 집안일을 할 때나 볼일을 볼 때 엄마에게 채은이는 아빠만큼이나 든든합니다. 수고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 가? 전부 다 아프요. 일단 바쁘니까. 약을 받는 사이 말썽쟁이 현준이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. 여기 약사님이 하지 마. 그런데 젊은이 지금 내봐. 잠깐만요. 섞어버리면 어떡해. 아이, 가만 있어. 일단 엄마. 일단 써주니. 어떻게 이렇게 찢었어. 분기반장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. 엄마. 현준, 경준 일로 와. 얼, 달. 동생들을 단숨에 정리하는 채은이. 달, 딸. 누나의 한마디에 질서 정연, 일렬 횡대. 이럴 때면 누나가 주는 달콤한 상이 있는데요. 그건 바로 사탕. 동생들을 조용히 만드는 법을 잘 알고 있는 듯 하네요. 다음 날 오후. 어린이집에 간 넷째, 다섯째를 마중 나온 길. 장난칠 때면 영락 없는 친구 같은 모녀 사이입니다. 엄마 다녀왔습니다. 인사. 들려서 멀리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두 동생들까지 무사 귀환. 동생들 챙기는 일로 하루가 바쁜 11살 인생입니다. 미안해. 떼라고 한 건 아니야. 떼가 나야 돼. 떼. 막내 남동생을 볼 때마다 아쉬움에 나오는 한마디. 응? 봉준이. 엄마 보고 애를 또 나라는 소리 아니야? 어? 안 돼. 알고 있어요. 제발만 낳지 좀 마세요. 만약에 여동생이면? 낳으세요. 낳지 말라며. 여동생도 필요 없다며 이제. 아니야. 여동생 꼭 있어야 돼요. 안 돼요. 싫어. 엄마는 딸이라도 이제 안 돼. 안 돼. 진짜 안 돼. 엄마 코코코코코코. 엄마 코? 코코는? 코코코코. 여동생이 있다면 함께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습니다. 네. 여자 동생이었으면 하고 잘한 적 있어요? 많고요. 여동생이었으면 좋겠다. 남동생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했었어요. 누나 기저귀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잘했네. 딸을 바라신 거예요? 그럼요. 그건 제가 서준이 때부터 셋째 때부터 딸을 바랬어요. 워낙에 딸 둘에 아들 하나 이게 계획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서준이가 딸이었으면은 아마 이렇게까지 다 안 태어났을 것 같아요. 채은이한테 많이 미안했어. 그때 이제 아무래도 딸이었으면은 좀 채은이가 더 기뻐하고 그랬을 건데. 여동생을 바란 누나를 놀리는 막둥이 진환이.
기다려 누나가 머리 아주 잘 묶어야지 내가 아껴